어제 정동영 의원님이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탈당 명분 쌓기에 급급한 정동영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동영 의원님의 글은 대부분 왜곡된 인식과 허위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을 떠날 때 떠나시더라도 말은 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김정화가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 무근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에서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서 모든 당내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동료 시민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의미 있는 날을 정해 추진하기로 공동대표 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또 정동영 의원님은 민생당이 반호남, 반개혁 노선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민생당은 호남의 동료 시민이 만들어주신 정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지역주의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호남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수권 정당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민생당은 중도개혁의 전국 정당으로서 떳떳하게 호남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실 왜곡. 우리는 이를 구태정치라 부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어려운 일부 의원들의 분란 핵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도개혁을 위협하는 시도를 이미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구태에 젖은 기성정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중도개혁의 성장통입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누가 뭐래도 민생당은 중도개혁의 대표 정당입니다. 어제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보다도 유권자와 가장 유사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중도개혁의 길은 옳습니다. 그길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함께 힘차게 나갑시다. 정동영 의원님이 언급한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구태의 온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친문 핵심들이 인증한 인사들이 비례 1번과 2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며칠 전만 해도 위성정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인사들이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도 합니다. 조로남불 정치의 원조답습니다. 시민사회계도 이와 같은 세태를 보다 못해 나섰으며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을 해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저항 행동도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죄의식 없는 민주당과 통합당은 동료 시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불법을 자행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기로 한게 아니라면 즉시 동료 시민에게 사죄하고 위성정당을 해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오늘 오전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민 씨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모든 동료 시민이 함께 분노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검찰과 법원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악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시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찰이 N번방의 전 운영자 왓츠맨에 대해 고작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고 N번방을 모방한 또 다른 일당들도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법기관들은 행여나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민생당은 매수자 전원 신상 공개를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회의 독버섯, 필벌만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